안녕하세요. 천안 불당동에서 불어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모래띠입니다. 망한 가게를 운영 중이고요. 자,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건데, 이게 뭘까요? 밥 먹으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늘 남은 피자입니다. 저희가 장사가 잘 안 돼서 하루에 이제 피자를 반 판씩 준비를 하는데, 오늘 운이 좋게, 이렇게 두 조각만 남았네요. 맨날 버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피자를 거의 얼마나 버린 거야? 몇 조각 못 팔았으니까 거의 뭐 다 갔다 버렸죠. 그래서 제가 뭐 먹방 하실 분도 찾았었는데, 제가 뭐 지금 그 먹방 찾는다고 해도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잔반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먹으려고요. 잔반 먹방을 좀 해보려고요. 제가 파는 피자고요. 예, 네, 좀 목이 멜까봐 닥터페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게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이제 마르게리따랑 트러플 머쉬룸인데, 근데 딱 이렇게 하나씩 남았네요. 일단 뭐 꾸준히 하면은 뭐 뭐든지 결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꾸준히 뭐가 있는지 한번 잔반 먹방이라도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 아, 조금 전에 뭐 먹어가지고 사실 이걸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자, 먹겠습니다. 트러플 맛이. 들리세요? 멀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되게 바삭해요. 뭔가 과자처럼 부서져요. 맛있는데. 그냥 버섯에다가 간을 조금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짜서 못 먹겠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짭짤하다 그 정도 느낌. 그게 이제 트러플 오일이 또 뿌려지기 때문에 너무 밍밍하고 맹하면 오히려 맛이 별로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아주 괜찮은데. 제가 사랑니를 치려고 해서 이쪽으로밖에 못 씹어요. 그래서 맛있게는 못 먹는데, 일단 저는 뭐 맛있는 뭐 먹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남은 잔반 먹방이니까 잔반을 좀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는 이해해 주시고, 일단 한번 꾸준히 먹어볼게요. 저는 참 이제 저 가게 혼자 남았을 때 뭐 포기하려고도 많이 생각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열심히 쪄보려고요. 딸내미 구별 된 이쁜 딸내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 뭔가 행동을 하면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진짜 제 발목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 발목이 날아가면은 무릎으로 뛰고, 무릎이 날아가면 기어서라도 막 가고, 아예 그냥 허벅지까지 다 날아가면은 제가 굴러서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몸뚱아리가 아예 살아있을 때까지. 그럼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아, 근데 제 피자가 너무 커가지고. 커요, 피자가. 제 손이 되게 큰 편인데, 그죠? 아, 피자가 어제처럼 나오면 어떻게 다 먹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 좋은데. 해볼까? 혹시나 댓글로 드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한번 라이브도 한번 해볼게요. 제 도가 되게 얇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양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일반 부풀어오는 도우랑
들어가는 도구 그람수는 똑같아요. 다만 도구가 부풀지 않게 구운 거지. 온도 조절을 해서. 배부릅니다. 똑같고. 나 이거 혼자만 먹다 웃는 거 아니야? 들리세요? 아, 누가 죽을까봐 겁난다, 문 열어놨는데. 사실 좀 전에 뭘 먹긴 먹었는데,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먹겠네요. 기도 같거든요. 형이 남자.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거, 먹는 거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거 있나요? 카메라 고정대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구매를 해서 그 정도는. 그리고 조금 영상 보시는데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트러플 오일을 뿌려가지고 트러플 향이 엄청 올라요. 엄청 고급스러운 맛인데 제가 호불호가 있는지 가게 오픈하고 알았어요. 트러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단단히 저희는 가게 특성상 조각을 판매하기 때문에 오다가 들어오면 한 조각씩 구울 수가 없잖아요. 피자를 크게 미리 프리쿠킹을 해놓고 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한 번 더 조리를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피자를 생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이 발생을 해요. 다행히도 오늘은 두 조각밖에 안 남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매일 먹겠습니다. 전반 먹방은 이제 이건 뭐 일기처럼 그걸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피자 먹으면 살이 찔까요? 더군다나 지금 밤 거의 이제 11시 넘었는데 늦은 밤 피자를 먹으면 살이 찌는지 또 한 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세요? 여러분들 야식 드세요? 지금? 치킨이 좋으세요? 피자가 좋으세요? 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만드는 건 치킨보다 피자를 더 잘 만들기 때문에 피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자처럼 되게 부스러져요, 뭐가. 그래서 그 콧부분은 엄청 고소하거든요. 꿀이랑 같이 나가요, 꿀이랑. 그 콧부분 꿀이랑 드시죠. 맛있어요. 춥다. 들리세요?
들려라.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냐? 얇은 피자도 조각으로 판매, 배달하는 데가 있나요?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각은 배달 안 해. 이게 이제 기름이 아니라 바질오일이에요. 엑스트라 올리브. 피자에 풍미를 올려주기 위해서 뿌려주는 거니까 피자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가 스리라차랑 타바스코 이렇게 있는데 매콤한 걸로 하시면 좀 뿌려도 돼요. 맛있어요. 미국인들의 자취생 필수 아이템 스리라차. 그 타바스코 같은 거는 이제 발효 식초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매운 케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스 형태죠 이거. 식초 형태가 아니라. 이제 잔반이 얼만큼 남았다고 막 조금 먹으려고 거짓말은 안 할게요. 이제 만약에 많이 남으면 다 깔아놓고 먹을 때까지 먹어볼게요. 최대한. 그래야 죄를 좀 덜 짓는 거니까. 잔반을 남기는 건 이유를 막론하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줄여야죠.
피자 남은 거 주변 사람들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상권 사람들은 갖다 주고 봤는데 아 이게 자꾸만 남는다고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시고 우리가 계속 뭔가를 우리 나만을 주는 건데 받으시면은 또 막 뭔가를 그분들도 우리가 좀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워져서 계속 끊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민망하고 불편해하시니까 오늘이 12월 12일이거든요 12월 12일 전방 먹방은 간단하게 끝났네요. 다행이다. 오늘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 닥터페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체리맛 콜라? 체리코크 같은 느낌이에요. 좀 개인적으로 이거 좀 좋아해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세요.